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우리 그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또 호흡만큼 중요한 게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화죠. 맞아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다. 늘 기도를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통성기도, 묵상기도, 화살기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지만요. 오늘은 일명 명단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로 힘들었던 시절들을 보냈는데 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웨이처치의 송준기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지신데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도 연예인 이름이신 것 같은데 복장도 굉장히 네. 예, 보통 우리가 흔히 느끼는 목사님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목사는 주로 외모로 뽑던데. 아니 근데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목회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목사님이 네. 기도하는 건 어떻게 좀 당연하기도 할 것 같은데 교회 개척 지금 9년 차인데요. 네네. 5년 차 때 번아웃이 한번 왔어요. 예. 일단 걸어 다니는데 팔다리 허리 어깨 무릎 목 뭐 안 아픈 데가 없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자꾸 제 옆에서 예. 여보 좀 쉬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 리더십들에게 좀 자꾸 화를 내고 있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예. 이게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예.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고 있는데 카톡 전화가 기도 마쳤는데 바로 왔어요. 네. 외국에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한테 온 전화인데 네. 선교지에 좀 왔다 가라.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걸려온 그 카톡 전화였는데요. 네. 그분께 막 화를 냈어요. 왜요? 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 무조건 짜증이 나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왜 오라고 그러냐고. 네네. 네. 성교지까지 내가 지금 바쁜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끊었어요. 네. 끊고 나서 바로 깨달아졌어요. 네. 아, 기도 응답이구나. 아, 쉬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아. 교회 그 주 주일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서 발표했어요. 네네.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기도 없이 제 힘으로 일하다가 번아웃 온 것 같다고 그래서 한 2주만 선교지 갔다 오겠다고 네. 제가 그렇게 발표하고 기도 부탁드리고 예예. 그리고 선교지 가서 2주에 걸쳐서 계속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번아웃에서 그래요? 네. 그래요? 간신히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그 뒤부터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보면은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떤 회개가 이렇게 나오던가요? 기도 안 했던 거. 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예수님께 다 여쭤봐야 돼요. 네. 그게 다 기도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역이 커지고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자꾸 물어보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 결과 제 힘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 힘으로 일하고. 네. 그러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제가 기도 안 하는 거라서 네. 이제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어떠세요? 그 많은 목회자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고들 하잖아요.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콜링 같은 게 있으셨나요? 부르심. 대학교 4학년 대학교 4년 동안 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했었어요. 네. 거기에서 2년 동안은 이제 찬양인도 했거든요. 예. 그동안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걸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찬양인도를 학교 졸업해서도 계속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리서치했죠. 네. 그때
주찬양이라는 찬양팀의 최덕신 씨가 그랬죠. 네. 제일 유명했어요. 네. 90년대 초중반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생각 들면 학원 등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네. 그분의 이력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분이 작곡과 나왔다라는 맞아요, 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작곡가에 지원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준비했죠. 마침 제 여동생이 네. 그 음대 피아노 전공하고 있었어요. 네. 여동생이 하루에 10시간씩 집에서 피아노 쳐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동생에게 오빠한테 베토벤 한 곡만 가르쳐줘. 네. 그래서 그걸 1년 가까이 한 곡만 배웠어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실기시험, 필기시험 준비해서 시험을 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불안하죠. 이제 면접만 보면 됐거든요. 네. 근데 면접 당일날 아침에 네. 그 불안함이 가득 찼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 정도로요? 예. 왜요? 모를 일이었어요. 떠오르는 선배 CCC 순장님에게 전화했어요. 네. 나 불안한데 기도해달라. 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웃으면서요. 너 나 있는 대로 좀 와라. 거기 어딥니까? 기도원이다.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근데 면접 보러 안 가고 기도원에 갔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면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기도원에서 그 하얀 옷을 입은 기도원 원장님이 네. 저한테 7일짜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 7일만 하고 갈 거라고? 7일짜리. 딱 보니까 7일만 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네. 7일짜리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갔더니 선배님이 막 웃으면서 너 7일 금식하라는 뜻이야. 근데 그 불안감이요. 7일 금식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했어요. 3일 동안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4일 동안 회개하고 우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회개하다가 마지막 날 미치도록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럼 찬양은 결국 포기하시고 네. 작곡과 가시려던 거 포기하고 네. 근데 어땠을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여동생이 음대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린 시절에 좀 부유하게 자라셨나 봐요. 네. 사실은 그 반대인데요. 네. 그 아버지가 사업에 연달아 실패하시면서 네.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네. 아버지가 일단 집에 안 계셨어요. 그냥 굉장히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에는 아버지가 사업 망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혼자 다 지시고 감옥에 계셨어요. 나중에 다녀오신 후에는 또 바로 중동 지역으로 일하러 가셔서 네, 6년. 네. 복귀 잠깐 하셨다가 또 어느 나라로 또 가서 6년. 거의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죠. 네. 그리고 가게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동생분은 피아노를 또 하고 했네요. 네, 그것도 네. 네, 그것도 기도 응답이었어요. 어떻게요? 네. 어느 날 이제 학교 고등학교 야간 자습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네. 여동생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여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사실 입학을 시킨 거죠. 네네. 이제 근데 자기의 꿈은 음대를 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대요. 네. 그게 자기 꿈이래요. 네. 근데 꿈대로 안 돼서 이게 서글퍼서 눈물이 나. 바로 그 다음날부터 둘이 손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음대 보내주소서. 둘이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섞여서 네. 그냥 계속 울었어요. 네. 남매 둘이서 청소년이 어느 날부터 교회 새벽 기도 와서 계속 울어 제끼니까 이제 교인 전체가 궁금한 거예요. 소문이 났겠네요. 저 어린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저렇게 사연이 있을까? 매일 새벽에 와서 저렇게 울어댈까 했을 텐데. 그래서 보다 못한 권사님 한 분이 네.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갔는데 네. 이리 와보라고. 왜 우냐고. 제가 대답했어요. 네. 이제 이런 사연을 설명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자기 며느리가 저기 평화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배워라. 레슨을 배우더라고요. 네. 그냥? 네. 그냥 가서 배우라고요? 네. 와. 바로 응답이 왔네요. 바로 응답이 왔죠. 예. 근데 문제는
여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음대를 가려면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또 어떤 감동이 있어서 네. 제가 담임 선생님에게 제 담임 선생님에게 네. 외출증 받아가지고 네. 여동생 학교를 바카스 사가지고 찾아가가지고요. 네. 선생님 만나서 집에 보내달라고. 와 진짜 되게 멋있는 오빠다. 오빠가 가서 동생 그러게요.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네. 여동생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어머니가 가셔도 되는데 제가 남자니까요.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그때부터 약간 가장의 책임감이 있으셨네 봐요. 그런 책임은 없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거 같이? 그냥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아보면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평소에는 안 담대한데 안 그러다가 예, 그럼요. 그때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어린 오빠가 와가지고 저 제 동생 좀 빼주세요. 그럼 피아노 배워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네. 황당하셨겠어요. 그럼 허락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제 앞에서는 바로는 안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여동생이 와가지고 허락해주셨다고. 아. 야. 그때부터 여동생이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치고 야.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 온갖 종류의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매일 하실 정도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셨나 봐요. 아, 네. 네. 와, 그것도 좀 반대예요. 아, 반대? 완전 말썽꾼 중에 말썽꾼. 아, 그래요? 아니, 목사님의 대답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네네.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기억이 나요. 네네. 제 여동생이 저를 붙들고 거의 울먹이면서 오빠 교회 좀 같이 가자. 교회 예배 끝나고 그 공학 공부도 좀 같이 하고 네. 이제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는데 네. 어린이 성가대도 좀 서고 네. 그랬죠. 근데 저는 교회 입구까지 갔어요. 네. 여동생 손잡고 교회 입구까지 간 다음에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은 그 헌금을 100원이나 50원이나 10원을 했거든요. 동전으로. 예. 네. 네. 그러면 100원 헌금하는 친구들 예. 제가 불렀어요. 100원 많이 내니까 네. 많이 내는 친구들. 그리고 50원짜리를 잔뜩 거실러 갖고 들고 있다가 예. 50원은 거실러 주고 예. 1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왜 나한테 이거를 가지고 가고 50원 주냐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설득했어요. 예. 어차피 헌금함에 들어가면 네. 엄마도 모르고 교회 목사님도 모르니까 어. 그냥 50원 내나 100원 내나 똑같은 거라고. 티가 안 난다. 어머. 날 주라. 어떻게 저 착한 얼굴에서 그런 짓을 하셨어. 예수님 믿고 착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친구가 있으면 말 안 듣죠. 약간 무서운 존재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때는 좀 무서운 형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뭐 무섭겠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또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센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싸움을 잘한다든가. 네. 그런 건 없이. 늘 도망다니고 별로 그렇게 센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말이 맞네. 뭐 설득을 해서.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 신기하네. 그러면 이제 50원짜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오락실 갔어요. 아, 그때 오락실 있었죠. 그쵸. 예.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네. 예배 안 드리고 오락실로 찾아와서 제 귀를 잡고 막 이렇게 땡기고 교회 예배로 오라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 오락하면서 예. 귀 잡고 있으니까요. 예. 아니, 왜 선생님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오락실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틴기는 말썽꾼 중에 말썽꾼이었어요. 교회에서 말썽 많이 피우셨나 봐요. 교회 그 형광등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달아내린 그 형광등 비슷한 그 전구담화. 아~ 네네네. 그걸 제가 다 깼어요. 장난한다고? 예. 칼싸움. 아이고. 그리고 방석 가지고 칼싸움하고 그거 뺏어가면 국자 가지고 하고 그거 뺏어가면은 뭐 하여간 온갖 걸 가지고 칼싸움을 했어요. 나 이래서 아들들 싫어해. 아들. 장난쓴 아이들. 장난꾸러기. 진짜 말썽꾸러기였네요. 말썽꾸러기. 맞아요.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네. 스타일이.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쫓아오면 온 동네를 도망가지. 도망가지.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아마 그런 형광등보다 더 힘들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버스나 봉고차 위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네.
목에 망토를 두르고 네. 거기서 슈퍼맨 외치면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하다가 다쳐. 기절했어요. 철푸덕 떨어져서 기절해서 목사님이 저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아이가 다치니까 당연히 또 목사님 책임도 있고. 아이고. 아주 그냥 보면 그냥 꿀밤 유발 말썽댕이 중에 말썽댕이 꿀밤 유발 소년이에요. 네, 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말썽 꾸러기였던 목사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요. 네. 한 교회, 전주네요. 전주. 네. 전주의 한 교회 목사님이 네. 수요예배 나오래요. 네. 제가 수요예배를 왜 나가요? 예. 수요예배 나오라고 집요하게 수요예배 나오라고. 몇 학년 때쯤인데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끝나는 겨울방학 때. 예, 예, 예. 중학교 2학년이 갑자기 한참 뭐 네, 수요일에 안 나오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흥회 한다고. 네. 너무 은혜로우니까 네가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네네. 오. 그래서 못 간다고. 근데 올 때까지 전화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으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갔는데 네.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 내용이에요. 네, 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평생 있었거든요. 네.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아빠가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선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위에 은혜가 부어졌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그게 그날 믿어졌어요. 그때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요. 뒤집어졌네요. 네. 그때 그 너무 눈물이 나서요. 장의자 위에서 기도하다가 장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예. 하늘에서 천사의 손이 내려와서요. 예. 제 등을 착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님 하고 뒤를 쳐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얼른 가. 교회 문 잠궈야 얼른 가. 끝날 때까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신 거네요. 네, 교회 다 갔는데 중학생인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은혜를 경험하셨구나. 네. 네, 하나님이 내 아빠였어. 나는 뭘 한 거야.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런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생활에도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일단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교회 모든 예배, 기도회, 뭐 안 가도 되는 것까지 다 가서 계속 울었어요. 중학생인데 네, 다 갔어요. 일단 새벽기도 갔거든요. 다음 날.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그때 농사짓는 장로님들이셨는데 그때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잠바에 눈을 막 털면서 장로님들 들어오시는데 네. 저는 더 일찍 갔거든요. 흠칫흠칫 놀라셨어요. 예. 송중기가 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 있고. 왜 이 녀석이 교회에 와 있을까? 새벽 기도를 왜 왔을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직 제가 은혜 받은 걸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학교를 갔는데요. 계속 사과하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요? 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네.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알겠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그 말대로 했죠.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장난친 거예요? 학교는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는데요. 한 친구는 저를 무지막지 때렸어요. 그 친구 찾아가서 또 사과했어요. 맞을 짓을 했거든요, 제가. 맞을 짓을 해서 미안하다. 그 친구가 그렇게 누굴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를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네. 무슨 아니 친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친구가 때려요? 많이 제가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것 같아요. 회개했으니까요. 뭐. 회개했으니까. 예, 예, 어떻게 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는 꼭 지각을 하는데 네네. 턱걸이로 학교를 들어와요. 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꼭 선생님보다 직전에 헐레벌떡 들어오는 친구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헐레벌떡 들어오면 가방을 책상 위에 촥 놓잖아요. 네. 그걸 바로 낚아채서 저희 반이 3층에 있었는데 던지? 네, 바깥으로 다시 갖고 들어와야 돼. 던지고 제가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저는 막 웃겨 죽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친구는 씩씩대면서 이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누가 훔쳐갈 것 같고 그래서 나갔다 오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지각을 해서 네.
지각한 것도 들키고, 수업이 시작했는데 어디를 나갔다 오냐고. 그럼 이 친구가 준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걔네 그 변명이 되죠 또. 변명이 되지. 사과한 다음에는 복음 전했어요. 아, 어떻게.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변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요? 예. 나 엊그제 밤에 하나님 만났다. 너도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너 이대로 있으면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너 나 천국 가고 넌 못 가. 그러면은 다 피식 웃으면서 그렇죠. 내가 천국 가고 네가 지옥 갈 것 같아. 대부분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 상황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지금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코스프레를 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흉내를 내고 다셨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진짜 뭔가 잘 어울려. 네. 네. 그게 한 번은 구두발로 네. 깍두기 아저씨들이 네. 저희 집에 구두발로 쳐들어와서 아빠 내놓으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적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왜요? 그 빚쟁이들. 빚쟁이들. 그 법적 문제는 다 해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뭔가가 더 있었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무서워서 저는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일이 이제 다 갔나 하고 밤늦게 집에 왔더니 어머니 울고 계시고 이제 집은 난장판이 돼 있고 다음날 학교 갔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저녁 때 돼가지고 야자 마치고 교회 갔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빚 문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알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그게 행복하니까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웃으면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를 더럽힌 거예요. 교회에 콧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휴지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강대상 뒷부분 보니까 그 티슈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가져다가 닦으려고 갔는데 기도 노트 있었어요. 목사님의 기도 노트. 네, 목사님의 기도 노트 있었어요. 기도 노트를 보니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내 이름도 있나? 있더라고요. 혹시 내 사정도 아시나? 옆에 빚 문제 기도 제목이 써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생겼어요. 나는 이 목사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거야. 네, 그대로는 안 됐지만 그 결심의 방향이 목사님이 인생을 바친 예수님을 향하게 나중엔 됐지만 그땐 그랬어요. 이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젊은 시절부터 밤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다들 새벽형 인간인데 엄청 일찍 주무시고 엄청 일찍 일어나시는 시골 분들 사이에서 목회하시면서 자정쯤 되면은 사모님과 손잡고 교회 오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셨어요. 그 당시 성도가 한 몇 명 정도 됐는데요? 400명 정도 됐어요. 그럼 400명 빼곡하게 다 이렇게 적혀 다 있었어요. 가족별로 구역별로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때 이거 손 글씨로 다 쓰셨어요. 목사님 꼭 안아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여기 쓰다듬어 주셨어요. 감동이네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이제 빚 문제는 기억도 안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학교에 1번으로 뛰어가가지고 출석부부터 챙겼어요. 저도 똑같이 하려고. 기도 노트 똑같이? 똑같이. 그래서 종이 노트 펼쳐놓고 받아 적었는데요. 손이 아팠어요. 맞죠. 그래서 출석부를 갖고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원래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하는 게 원래 익숙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거 펼쳐놓고 이제 1번부터 63번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냥 제가 좋았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로마서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그런데 그 겪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다 나와 비슷한 그 느낌을 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 비슷하죠. 거의 대부분 같은 학생이니까. 맞아요. 대부분 부모님 뭐
관계 안 좋으신 문제, 네. 빈 문제, 공부 문제, 맞아, 학업, 공부, 학업. 진로, 예, 진로, 학업, 뭐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문제, 네. 뭐 여자친구 문제, 비슷했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작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시작이 되었군요.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알게 된 인연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적어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럼 대학에 가신 후에도 계속 그 명단 기도가 계속 이어지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요. 네.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려고 네. 서울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고시원에서 네.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네. 그때 고시원 총무 했어요. 예. 고시원 총무의 역할이 날짜가 되면은 찾아가가지고 방마다 그렇죠. 월세 받는 돈 받아야죠. 예. 맞아요. 네. 그걸 하니까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가져다가 기도 노트로 썼죠. 고시원에서 이제 그 친구 그 총무 역할 하시면서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던가요? 어떻게 그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일단 기도로 시작했어요. 네. 120명이었어요. 120명. 오우. 방이 120개 꽉 차 있었어요. 와. 많네요. 저는 24시간 총무였어요. 예. 그냥 그 사무실에서 숙식을 상주하는. 맞아요. 상주하는 거죠. 네. 그래서 120명을 놓고 웅얼웅얼웅얼 기도하는데 방음이 잘 안 돼요. 예. 다 들려요. 소문 났어요. 그 고시원 총무는 종교하는 사람인데. 뭐 주문을 계속 외우니까. 지금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소리를 듣고. 네. 궁금하잖아요. 네. 새로 바뀐 총무가 누굴까도 궁금하고. 저 총무는 왜 이 유리문으로 보여야 되는데 항상 안 보이는데 소리가 뭐가 신비한 중얼중얼중얼 나고 중간중간에 이름 소리도 들리고 예. 게다가 한 방씩 날짜를 정해서 노크하고 면담했어요. 1번부터 120번까지 야 특별했다 정말. 야. 그냥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요. 담임 목사 코스프레 하면서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소문을 듣고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 오늘 내 방으로 상담을 오는 날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분을 모시고 저 상담 좀 제가 새로운 고시원 총무인데 상담 네. 좀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네.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다 쏟아 놓으셨어요. 반나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전혀 없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마음을 가지신 너무 어두운 분이셨어요. 4시간 넘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다 쏟아놓은 다음에 저한테 밥 사고 싶다고. 그래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예.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줍니까?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요. 저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예, 예, 예. 지금처럼요. 네. 사랑해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날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요. 근데 이분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를 만나는 걸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했어요 나름. 예, 예. 표정이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밥 다 먹고 옥상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럼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된다고. 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저 따라 하시라고. 예. 입으로 일단 시인부터 하시자고. 네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와.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기도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라이프 스토리 쫙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시고요.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붙이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못하겠대요. 그쵸.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또 기도니까 또. 그렇겠어요. 진짜. 못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노래는 하실 수 있냐고. 찬송가 405장, 옛날 405장이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멜로디에 맞춰서 제가 가사를 바꿔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선창하고 따라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번을 불렀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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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식으로 한 번 불렀는데 네.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부르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한 100번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걸 100번쯤 부르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길래 네. 제가 물어봤어요. 예. 지금 눈물 왜 흘리시냐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 모르겠다고. 그냥 눈물이 난다고. 너무 눈물이 난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하시면 된다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해보시라고. 예. 그때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근데 교인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몇백 명씩 되면 이렇게 명단 기도하다 보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피곤할 때는 네. 이름만 쫙 부르고 그냥 끝내고요. 제가 안 피곤하고 기도하고 싶고 이럴 때는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급할 때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걸려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좀 같이 느껴지시나요? 100%는 아니고요. 예, 아니겠지라도. 네. 그게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분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제가 너무 힘들고 기도 안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냥 정해진 기도만 하고 빨리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곤 하죠. 뭐 녹음을 해서 기도도 하세요?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까지 해서 기도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네.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 드시는 분에게는 네. 1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내용을 녹음을 해서 보내드려요? 예,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이 목사님 타이밍 죽이네요. 그래요? 나 지금 너무 기도가 필요했어요 라고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뭐 중보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고 계실까? 뭐 내 계획대로 왜 되는 것이 없을까? 뭐 기도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꼭 있거든.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그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지쳤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네. 그게 기도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요. 네. 그런 마음이 생긴 그 지점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램프의 지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행위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스. 네. 그대로 응답 안 해 주시는 것은 노라고 생각하죠. 혹은 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아닌 것은 침묵. 네.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나 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중심적인 접근을 은혜 가운데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랑 뭐가 다르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똑같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야 이거 기도가 안 된다 이거 힘들다 라고 파악이 됐을 때가 사실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인 거예요. 네.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안 된다라는 걸 발견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사무엘 엄마 한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군인 나가 나 너무 힘들게 하고 남편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성전 가서 울었잖아요. 네. 집요하게 울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가지고. 응답받은 다음에는요.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메시아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내 중심 기도로 시작을 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나님 중심 기도에 도착한 거예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 기도를 해요. 네네.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나의 외모 예를 들면요. 또 결혼이 안 될 것 같은 뭐 나의 이력 이런 게 그러니까 나
자신 없는. 예. 맞아요. 내가 기도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만히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관점이 하나님께로 서서히 이동을 해가요. 이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중심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세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뜻을 묻네요. 뭘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묵이라고 느꼈던 그 기도의 무응답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가 변화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은 씨도 기도할 때 좀 답답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어때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네.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 네. 나는 응답받지 못한 건가라는 네. 생각이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서운하고 또 모르겠을 때가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네. 네. 맞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가지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시작은 염려 가지고 하는 네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주로 염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빌립보서 4장 6절의 시작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예요. 그렇죠. 주로 이 영역에서 기도가 다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기도다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과정은 믿음의 과정이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제 요게 하나님과 있는 파트예요. 네. 나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염려의 현장에서요. 내가 원하던 응답을 못 받았어 하면은 퀘스천 마크가 크게 생겨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안 갖게 되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7절에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평강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쓸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달라 보여요. 훈수 두던 사람에게 너 바둑도 하면 져요. 근데 훈수도 하면 이겨요. 그게 감정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요. 세상 평안도 그런데 하나님 평안은 오죽하겠어요. 모든 내 염려와 모든 내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는데, 목사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분들을 제가 곁에서 뵈면서 그 성도들의 아픈 삶이 이 목사님한테 그대로 전달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정말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아파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맞아요. 아 목회자라는 걸 어찌 보면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목회자가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많은 목회자분들한테 목사님이 또 같은 목회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마음이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네. 네. 제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외삼촌이 저한테 네. 목사 똥은 개도 안 먹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내 문제도 아닌데 경찰서도 가야 되고 내 문제도 그렇죠. 아닌데 법원도 가야 되고 내 문제도 아닌데 온갖 그렇죠. 종류의 문제를 다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것을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정말 주님과 공존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러면 그게 다 선용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결국 예수님이 날 목양하셨는데 네. 내가 힘들어서 기도 시작한 그 내용이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계속 예수님을 연상시키거든요. 내 십자가는 골고다운 덕 십자가랑 아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가볍고 너무 보잘것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그거는 너무 파워풀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연결이 돼요. 난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혔는데 가시가 쓰신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럼 이 가시는 이게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예수님의 가시가 아니 커 보여요. 너무 좋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느껴봤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우리 박영 목사님과 함께 드리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찬양을 들어볼까요? 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군요. 때마침 또 악보가 이렇게 있네요. 목사님. 준비해놓은 것처럼. 네.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그 좋으신 메시지 오늘 앞으로도 목사님 그 모든 목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